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제가 오늘 서울책보고에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서울책보고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여기 오는 방법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서울책보고, 이게 서울책보고잖아요.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주차장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기에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차를 갖고 오시면 바로 엿다 놓고 그냥 이대로 나와서 오시면 돼요. 주차요금이 어디 있나? 주차요금 좀 알아볼까요? 네, 가보시죠. 자, 여기 주차요금이요. 1회 주차 시 5분당 150원. 야, 5분당 150원 얼마야? 10분당 300원. 10분당 300원이니까 60분 하면은 1800원. 1시간에 18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한 5시간인다. 그러면, 아, 얼마야? 오히려 오빠를 사실. 한 10,000원 안 되네요. 한 9,000원 정도 되니까 뭐 5시간 있어도 10,000원은 안 되는 그런 양입니다. 월 정기권도 있고요. 주차요금 감면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경차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도 되네요. 여기 서울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혜택들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뭐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문제없이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기 눈앞에 보이는 게 잠실 나루역이에요. 그래서 저기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여기까지 네이버 찾아보니까 공식적으로 206m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사실 알고 보면 차 타고 5분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얼마나 걸릴지 제가 진짜로 206m일지 한번 뛰어갔다 보겠습니다. 이러고 해야 되나? 아, 꼭 해야 돼? 아, 자 그러면 준비됐죠? 얼마나 걸릴지 꼭 해야 되는 거 맞죠 이거? 네, 꼭 해야 되는 거랍니다. 네, 그러면 출발할까요? 제가 할까요? 아,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거 맞지? 몇 번? 58초 3채. 자, 그래서 정말로 달리기로 1분입니다. 달리기로. 네, 확실히 증명이 됐죠. 엄청 가까워요.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거 맞았죠. 네, 자, 지하철역에서 엄청 가깝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가 바로 서울책보고 입구입니다. 이쪽이 입구고요. 저쪽이 출구인데요. 이게 여기 딱 운영시간이 써 있거든요. 평일날에는 11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토일 공휴일에는 10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간은 조금 다른데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쉬는 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라는 거. 기껏 왔다가 휴관이면 좀 안타까우니까 월요일인지 아닌지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오늘 여기서 좀 사람들 없을 때, 여러분들 없을 때 좀 이렇게 방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해서 월요일 날 와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기 잠깐 서 있는데도 벌써 3명이 여기 들어가려고 하다가 휴관이라고 돌아가셨거든요. 휴관 날짜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켜주는 건 그렇고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니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못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니까 7월 20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헌책방이다 보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헌책을 이렇게 구입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네, 들어갈게요. 아, 여기 입구가 여기구나. 네, 들어갈게요. 자, 이곳이 서울책보고인데요. 뭐 되게 멋있죠. 서울책보고는 한마디로요, 서울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명한 헌책방들을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공간에 만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헌책방 복합몰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시가 만든 공공 헌책방입니다. 서울책보고란 이름 자체는요, 책을 보다 라는 뜻과 그리고 보고잖아요, 보고. 그래서 책이 보물처럼 쌓여 있는 곳이라는 그런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요. 시민들이요, 이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서울책보고는 이제 선정된 거고, 그 외에 안 된 걸 보자면, 북적북적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요. 책보물섬, 시간창고, 그리고 헌책정거장, 그리고 이거는 됐으면 정말 곤란했겠다 하는 게 책벌레, 책볼레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야, 우리 서울 책 보고 가자. 이거 괜찮은데, 야, 우리 책벌레 가자. 이러면, 네, 서울 책 보고란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 공간 너무 예쁘죠? 여기가 이제 서울 책 보고의 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책벌레를 형상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책벌레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 모습. 그래서 이게 약간 틀어져 있는 데다가, 야, 일단, 제가 보기엔 뭐 책벌레도 좋지만 약간 인스타 각으로 인스타를 노린 딱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세트장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서관 귀신 같은 거 있죠. 예, 그 할머니가 공부하고 있고 막 그런 장면인데 아마 요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호텔 델루나에서 여기가 나왔을 때, 야, 저기 한국엔 저런 공간이 없는데, 저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세트다. 세트치고는 잠깐 지나가는 장면들 그럴 수가 없다. 저 세트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CG일 것이다. 뭐 이런 논란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서울 책보고예요. 자, 좀 같이 따라가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책 속으로 파고드는 책벌레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딱 틀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바로 창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은 휴관이어서 닫혀있지만 사실은 여기 통유리거든요. 이렇게 다 닫혀있는 거예요. 닫혀있는 거여서 걷어볼까? 걷으면 이렇게 밖이, 너무 밖이 보인다. 저 밖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 여기서 책도 읽을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랑 눈이 좀 마주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은 통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시면 이쪽은요, 또 이렇게 위에만 창문이죠. 여긴 막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뭐 책도 갖다 놓을 것도 있지만 또 여기가 뭐냐면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쪽에 차가 있는데 차가 쭉 보이면 안 좋으니까 그냥 위에만 뚫어가지고 이렇게 저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나름 굉장히 세심한 배려죠. 여기가 입구인데요. 입구로 들어오면 일단 왼쪽으로는 저렇게 기본적으로 헌책방, 이게 헌책방을 모아놓은 아주 아름다운 장소죠. 이렇게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쪽에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에서, 아, 여기 팜플렛이 있어요. 팜플렛은 무료 배포,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거 돈 받고 팔면 자, 이렇게 이걸 보면서 대충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보시면요, 이쪽에 이제 북큐레이션을 주로 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보통은 기획전시, 이게 이제 두 달에 한 번 정도 바뀌거든요. 기획전시가 있고, 그리고 또 왼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이쪽에 독립출판물, 독립서점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아름답고 예쁜 책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도서가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저 안쪽으로 가시면 또 명사들의 기증도서가 전시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는 아예 저렇게 보시면 서울책보고에 콘서트장 같은 게 있어요. 콘서트장 있어가지고 저기 앉아서 뭐 북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론 오늘은 휴관이어서 안 하지만 여기 보시면, 예, 여기가 이제 북카페인 거죠. 예, 커피를 먹을 수가 있고요. 예, 커피를 마시면서 책도 살짝 보고, 그리고 이제 저기서 행사가 있으면 행사도 하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서울책보고의 주인공은 사실은 뭐 헌책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다 헌책들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거 다 판매되거든요. 그런데 되게 비싼 것들만 모아놓은 게 이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열쇠로 잠겨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와, 이거 주간 한국 센트 85부에 2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상대도 안 되는 게 여기 장난이에요. 여기 보시면, 와, 이거 봐봐봐. 고우영 삼국지 200만 원. 그러니까 이거 한 권에 20만 원인 거예요. 이거 한 권에. 와, 집에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잘 보셨다가 이거 한 권에 20만 원이거든요. 네, 한번 뒤져보세요. 아, 야, 끝났습니다. 여기 요거 하나 가져가면 되네요. 요게 베를린 올림픽 화보거든요. 500만 원이요. 요거 하나에. 책 하나에 500만 원. 와, 이거는 뭐 오늘 와서 요거 하나 건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책보고는요, 기존,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3만 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판 게 한 20만 권 가까이 이미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 그 누적 방문객 수가 32만 명이니까, 뭐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좀 덜 했겠지만, 뭐 1년 만에, 2019년 3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정도의 어떤 숫자를 달성한 곳이에요. 근데 32만 명이었는데 한 20만 권 팔렸으면 10만 명은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커피만 마시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다. 그 왜냐하면 한 명이
사가는 사람이 두세 권씩 사갔으니까 반 정도는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갔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워낙에 이 뷰가 좋다 보니까 그냥 와가지고 데이트 코스로 잠깐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울책보고의 특징은요, 이렇게 그린북스 또 글버서점 이런 식으로 서점별로 이렇게 책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기업형 중고서점, 중고서점이라고 하나? 기업형 헌책방 이런 데들은 이렇게 알파벳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가나다로 되어 있구나. 가나다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찾기가 편한데 이거는 서점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찾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여기 헌책방 입점하신 사장님들, 대표님들이 꼭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래야지 말하자면 글버서점, 서적백화점 각각의 서점의 어떤 특징이나 뭐 개성이죠.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간곡히 부탁하셔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헌책방 갈 때요, 뭐 아니 뭐 딱 찾아서 가려면 이제 그냥 색책방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헌책방은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찾다가 야 이런 게 있네 하는 그런 어떤 특징. 야, 저거 뭐야? 우와, 저 다 있네요. 저거 전집이 다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지나가다가 이거 발견했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물을 찾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아마 서울책보고라고 한 것 같은데요. 저 이효석 전집 이런 거 되게 새 거잖아요. 이런 거는 되게 좋아 보인다. 저거 로마인 이야기 다 있습니다. 저 얼마나 하나? 여기 다 파는 거거든요. 이거 사가고 싶다. 저 로마인 이야기 1, 2권 있었는데 제가 한 7, 8권까지 읽었다가 포기한 것 같아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너무. 자, 이렇게 서울책보고의 특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각 서점별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너무 찾기 힘들다 그러면 저쪽에 이제 컴퓨터 검색대가 있으니까 검색을 하셔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좀 비밀이 있는데 뭐 비밀도 아니지만 여기 보면 이게 뭐 18번, 19번 해가지고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1번부터 9번까지는 청계천에 있는 헌책방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10번부터 그 뒤 번호들은 청계천 말고 다른 데서 하는 그런 헌책방들인데 이렇게 지금 헌책방들도 좀 다 정렬이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아 저기 앞에 보이는 게 다 책으로 이렇게 원을 둘러가지고 저것도 인스타 성지로 이름 난 곳입니다. 청계천 서점들은요 1970년대가 전성시대죠. 그때 이제 1950년 지나서 6.25 때 6.25 이후에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보통은요 그 중고등학교 교재 그다음 대학 교재 그때는 이제 돈이 없던 시대니까 교재를 가지고서 그거를 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곳으로 커졌다고 합니다. 일단 뭐 그냥 오전 오후 저녁까지 그냥 학생들이 정말 드나들면서 엄청 커진 게 1970년대고요. 되게 재밌는 게 이 교재잖아요. 그럼 헌책방이 좀 새 거일수록 좋잖아요 원래는. 근데 교재는요 이게 뭔가 빼곡히 이게 필기가 되어 있는 걸 더 좋아했대요. 누군가 공부한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좀 살짝 얍삽하게 이제 그걸 보려고 그래서 오히려 필기가 좀 되어 있는 그런 헌책들이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헌책방에 관한 제 추억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제 여름휴가였어요. 여름휴가면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를 안 가고 저랑 동생이랑 데리고서 청계천 헌책방 거리에 간 거예요. 그리고 풀어놨습니다. 자, 알아서 지금부터 손에 이렇게 들 수 있을 만큼 책을 사라. 헌책방이니까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책을 사가지고 왔거든요. 막 골라가지고 그래서 딱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아버지 휴가 기간 내내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좀 제가 책을 빨리 읽어가지고 그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더 읽을 책이 없어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샀던 인간시장 있죠? 인간시장이라는 김홍신 작가의 인간시장인데 아이들이 보기엔 약간 야한 책이고 좀 폭력적인 책이긴 하지만 뭐 저한테는 그냥 감당할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반부엔 아버지 몰래 인간시장을 읽으면서 뭔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특별히 초청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특별전을 소개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특별 기획 전시입니다. 음식 영화 특별전 슬기로운 음영생활. 단순하죠? 음식과 영화예요. 음영생활인데요. 이게 10월 5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2021년 1월 3일까지 이 기획전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음식이 있고 그리고 저 뒤쪽으로 보는 저쪽도 음식이에요. 기획전시라고 쓴 저것도 음식이고요. 그리고 이쪽 앞에 있는 거 여기가 영화
이쪽 매대가 영화고 저쪽 끝으로 가시면 저쪽 끝도 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과 음식 두 파트, 영화 두 파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슬기로운 음영생활 전시 소개가 있네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음식 영화 도서를 통해 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집콕 팁을 전하는 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뭐 되게 멋있네요. 이렇게 붙이니까 멋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쭉 밑에까지 쭉 있고요. 비스트로 맘도 있고 이 뒤쪽도 음식이네요. 그렇죠? 네. 로푸드 홈카페 해가지고 셰프가 전화 식객. 식객 이거 유명하죠. 허영만 만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요리로. 근데 이게 혼책치고 굉장히 깨끗한데요. 새책이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 4,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거 원래 얼마인데 4,000원이지? 원래 12,000원인데 4,000원이요. 그 지금 3분의 1 가격으로 하고 있네요. 아, 요쪽은요. 요쪽은 음식이 아니라 현대사를 가로지른 일개 역사에 가지고 요거는 원래 이제 늘 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상시 운영하는 그런 전시인데요. 1945년서부터 2000년대까지 독서사를 대표하는 책과 잡지에서요. 자유부인부터 지대놀략까지. 아, 이거 왜 지대놀략이지? 아, 요게 제 책 지식편의점, 시한책방 지식편의점 이러면은 더 좀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요. 2014년이니까 이제는 2020년이니까 이제 다음에 그렇게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유명한 책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상설 전시하는 데고요. 이쪽이 바로 우리가 하는 특별 기획입니다. 와, 이거 보세요. 술꾼의 품격. 술꾼이 품격이 있나요? 네. 이거 굉장히 이거는 파는 거니까 뭐 봐도 될 거예요. 네. 술꾼의 품격. 이거 되게 품격이 있을까? 마법 같은 유혹과 위로. 25가지 술과 영화 이야기. 술과 영화 이야기인데 이렇게 지금 이런 책들이 있었네요. 위스키 반란 닉닉닉 계속 진빔 소개하고 있고요. 이거 살짝 땡기는데. 네. 누가 뭐래도 술이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 네, 여기도 보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누가 뭐래도 술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글 그린 보라찬님께서 이렇게 쓰셨네요. 네, 정말 약간 근데 학급 문고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게 이제 아마 독립 출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딱 있는데 이런 책들은 정말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책들이죠. 이거는 아마 굉장히 희귀한 책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되게 비싼 값에 팔리려나? 어느 비건의 채식, 동물권 이야기 해가지고 아마 조금 음식 비건, 채식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만화입니다. 네, 이런 거 좋네요. 동물복지 농장에 접수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책이요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이건 뭐 어디를 봐서 헌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아마 비건들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는데 굉장히 좋은 책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뭐야, 음식인데 빵을 끊어라, 식욕 버리기 연습, 음식 중독 해가지고 뭔가 맛의 역습 해가지고 뭔가 이 함부로 먹지 마 이런 것이 같이 섞여 있긴 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해가지고 맥주 사전도 보고 약간 맥주를 좀 좋아하니까 관심을 가졌는데 맥주 세상을 들이키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맥주 이야기인데요. 인문학적 맥주 이야기네요. 이거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는데? 이거 사갈 수 있나 오늘?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영화예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디 봅시다. 이건 뭐가 특이하다. 그쵸? 영화 카드 대전집인데요. 이런 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와. 이게 영화 카드 앞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이고, 얘가 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영화 카드가 있었고, 포스터가 있었고, 뒤쪽으로 이렇게 달력이라든가 해서 오래 갖고 다니게 이렇게 만들어 봤나 봅니다. 휴시본드. 리세로폰. 이야. 이게 여러분, 리세르폰 멜깁슨 젊은 거 보세요. 이게 멜깁슨이거든요. 와, 정말 추억 돋는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 요거는 무슨 부모님 선물을 해드려도 좋을 것 같네요.
옛날에 영화를 굉장히 좀 좋아해서 영화 쪽에 이것저것 좀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영화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영화 시나리오도 썼었고 돈 받고 쓰기도 했어요. 근데 둘다 엎어져가지고 두 개를 썼었는데 둘다 엎어져가지고 영화는 안 됐습니다. 이거 집에 있어요.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 이게 이제 구혜영이 이게 본명이 다른 거예요. 다른 부분인데 이분이 본명이 뭐더라? 네, 까먹었습니다. 3천 원밖에 안 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원래 본명이 다르신데 그때는 옛날에는 이런 거 딴짓하면은 이제 위에 교수님들이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좀 다른 이름으로 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히트해가지고요. 영화학도들이 반드시 보는 책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에요. 진짜로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거야.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 유종호 선생님의 내가 본 영화? 유종호 선생님 이런 것도 냈었네. 네. 유종호 선생님은 저희 학교 교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 학교에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시 비평하시는 분이거든요.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내가 본 영화에서 영화들에 대한 비평이나 얘기들을 또 이렇게 쓰셨네요. 이건 유종호 선생님 흉내를 되게 잘 내요. 여러분 같이 멍청한 사람들과 나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유종호 선생님 누군지 잘 모르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똑같은 거예요. 진짜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한겨레에서 그 시네이십일이죠. 시네이십일에서 요 정훈이 만화가 엄청 또 인기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아마 이 만화체가 그렇게 잘 그리지 않은 만화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성 있어서 인기를 끌었던 그런 만화체거든요. 거의 뭐 조석의 조상급이 아닐까, 그 마음의 소리의 조상급이 아닐까 싶은데요. 굉장히 좀딱요두 페이지에 그 영화에 대해서 딱그 패러디한 것들을 좀 재밌게 담아내가지고 시네이십일에서 굉장히 인기 코너였거든요. 그거를 책으로 엮어 만든 게 이겁니다. 두바닥 시네마 정훈이의 만화 대 영화. 이거는 영화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산성, 덕혜옹주, 만득이 이런 식으로 영화화된 그런 책이랄까? 그런 것 같은데요. 신과 함께도 있습니다. 신과 함께. 이렇게 지금 영화화된 책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요거가, 이거 괜찮은데? 얼마야? 이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45,000원. 원래 가격이 89,000원인데 45,000원 해가지고 이거 살짝 땡기긴 하는데요. 아이고, 또 지갑 거덜났네.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로 코로나가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기획전시 이런 걸 통해가지고 또 한번 코로나를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책보고에 한번 오신 분들이라면 또 굳이 뭐이 특별전 때문에 오시라라는 건 아니지만 서울책보고가 헌책방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오신 김에 한 번쯤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책보고를 찾아온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2020년 세종도서 이 특별전을 또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세종도서는 뭐냐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 저기서 이제 얘네들을 선정을 해요. 책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요. 학술 교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학술 교양 나눠가지고 좋은 책들이다 선정을 한 다음에 일선 도서관이나 군부대 이런 데다 이렇게 보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출판사들이요. 이렇게 하면 좀 지원이 많다 보니까 다 책을 보내가지고 선정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책들만 이렇게 그중에 선별하는 거니까 정말 좋은 책들만 모여 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사실 저랑 약간 친한 건 아니고 그냥 인연이 깊다? 아니면 나 혼자 좋아한다? 그런 느낌인데요. 작년에만 해도 그 유튜버 지원, 북튜버 지원 그런 사업에 제가 선정이 돼서 또이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같이 좀 일을 했었고요. 올해도 이제 며칠 있다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포럼에 제가 사회를 보게 돼가지고 가서요. 이런 데서 만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느낌? 뭔가 저 혼자 친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저기가 천여 권의 책들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다 소개해드릴 순 없지만 그 중에 몇몇 좀 눈에 띄는 책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아마 더 좋으실 거예요. 한번 가보시죠. 자, 제가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는군요. 느리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좀 천천히 따라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학술 부분인데 왜 이게 있지? 김진의 도시. 아, 여기까지 교양이군요. 저기서부터 학술이네. 어쩐지 좀 만만하더라고요. 네, 여기 보니까 네, 김진의 도시 이야기 같은 경우도 있고요. 저건 많이 팔린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돼 있네요. 종교, 기술과학, 사회과학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오, 유튜브 이야기 이런 것도 있어요. 나도 유튜브 책 냈는데 내 책은 왜 없지? 아, 이런 데서 내 책을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상하다. 네, 나 혼자만 이상한 거군요. 채용에서 퇴사까지 법대로 해라. 아, 이게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퇴사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법에 어떻게 되는가 해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요, 세종도서는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2020년 세종도서 해가지고 뭐 이게 선정되기 어려운 거니까 이게 좋은 책이란 어떤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패불 해석과 근대 불교학의 성립. 이거 패불 해석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근데 좀 차마 손은 잘 안 가는 그런 책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좀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의 과학과 정치 해가지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그 이슈가 좀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한번쯤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자, 일반인을 위한 기후변화의 과학과 정치라서 일반인, 우리가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살짝 놓겠습니다. 아, 확실히 여기 학술 부분이라 교육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또 건강한 삶과 약 해서 약을 또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면역학. 정말 이거는 대학교 도서 그거 아니에요? 면역학. 딱 봐도 이거 정말 대학교 교재이고요. 제로 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무래도 요즘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밀한 권력과 낯선 타자. 나병철 선생님 저 아는데. 이게 지금 이분이 이제 타자 그런 거 있죠? 타자 논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자, 옛날에 이분이 지었던 소설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도 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학술도서 같잖아요. 그림이 없네요. 그림이 없어. 내선일치. 지금 오랜만에 보네요. 자, 이런 거. 제1조선인 문학사를 위하여 라고 해서 아무래도 캐나다 문학사. 캐나다 문학사는 좀 보기 힘들죠. 요거 약간 관심이 가네요. 다른 것도 관심이 갑니다. 하지만 특별히 더 관심이 가는데 캐나다 문학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라고 해가지고 약간 더 관심이 가긴 합니다. 원주민 문학부터 시작하네. 아방가르드에서 뭐 관심만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20세기 영국 소설 강의도 있고요. 박광수 선생님이 있네요. 이게 또 제 은사, 저희 선생님이셔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정말 옛날 생각이 납니다. 아, 이분들이 되셨구나. 마광 선생님이요. 제가 대학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보통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안녕하세요 그러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마광 선생님은요. 안녕하세요 하면은 네네네네네네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시니까 약간 인사하기가 부담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쌩 까는 경우도 많았어요. 진짜 이렇게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냥 지나가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네네네네네 막 이러니까 지금 싹 모른 척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정말 와, 권위가 없으시구나. 이게 권위를 그런 게 정말 하나도 없고 굉장히 소탈한 분이셨어요. 근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좀 얼굴을 뵈니까요. 여기 지금 요 볼펜이잖아요. 아닙니다. 대부분 여기 담배를 들고 계세요. 그래서 장미 담배 긴 거 그거 다 이렇게 들고 계셔서 정말 담배 많이 피우셨거든요.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중용이란 무엇인가. 아우. 확실히 학술 부분은요 그렇게 만만하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뭐 이제 좀 자기 관심 분야가 있으면 괜찮은 것 같고요. 이런 거 취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게 은근히 재밌어요. 취미의 일상 개념사와 한국의 근대에서 아마 취미라는 개념이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학술 논문일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춤이란 말을 언제 처음 썼으며 뭐 어떻게 어떻게 신문 같은 거 보면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런 거. 예. 그리고 아, 여긴 딱 봐도요. 언어 해가지고 국어사 연구네요. 뭐 이런 거는 연구하시는 분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 부분은 좀 봤고요. 우리 교양 부분으로 좀 가보죠. 아, 이제 교양 부분을 좀 볼게요. 교양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지금 우리한테 좀 와닿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디지털 시대와 노는 법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넬슨 만델라의 위대한 협상. 이거는 딱 봐도 약간 만화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거 좀 역시 만화. 만화 관심이 좀 가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회과학이네요. 사회과학. 좋은 일자리 이런 것도 있고. 200세 시대가 온다. 200세까지 살면은 뭘 하고 싶으세요? 이게 지금 100세만 살아도 우리가 보통 이제 한 60세까지 일한다 싶으면 200세 살면은 도대체 뭘 할 것인가? 되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아, 시녀 이야기가 있네. 마거렛 애트우드의 대표작이라고 해서 마거렛 애트우드가 이번에 노벨상 후보 노벨상 후보라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노벨상 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몇 명 선정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시녀 이야기, 요거는 이제 그래픽 노블이니까 약간 만화 형태로 나왔지만 이 시녀 이야기 같은 경우도 유력한 노벨상 후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타진 못했고요. 시인한테 양보를 좀 했죠.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요것도,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는요. 제가 요게 기억이 나는데 이 출판사에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의학 채널에 제가 나가서 이 책을 소개했어요. 이게 외국 사람이 쓴 거라 이거 저자가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샅샅이 읽고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병들, 그러니까 뭐 그 우리 지금 나오는 코로나 이전에 뭐 패스트라든가 아니면 스페인 독감 이런 것들을 이거를 보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알게 돼가지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또 이 책은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뜬 책이긴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렇게까지 뜨진 않았을 텐데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해요. 근데 좀 읽어보시면요. 아, 이런 질병들이 어떻게 세계를 바꿨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패스트는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패스트가 몇 년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 세계 한 5분의 1 정도가 죽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 일을 해도 자기가 얻는 게 좀 적었는데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좀 많이 얻게 되고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한테는 풍요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경우도 이게 계속 지으면 이제 황폐화 되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농지가 좀 유유지가 생기면서 이 땅도 굉장히 좀 풍요로워지고요. 사람도 좀 임금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좀 그 피폐했던 세계에서 패스트가 지난 이후로 굉장히 좀 풍요로운 시대가 열리게 돼요. 패스트가 없었으면 아마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대가 계속됐을 텐데.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뭐 나쁜 것도 있지만 나쁜 게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순기능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나오는 게 생각보다 옛날 사람들이 매독 그 성병이죠. 그런 거에 많이 걸려가지고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위인들 같은 경우도 매독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 그런 좀 재밌는 얘기도 많으니까 저 책은 좀 볼만합니다. 진짜 산의 비밀, 뭐 러시아 그림 노트도 있고요. 마블이 설계한 사소하고 위대한 과학. 와, 이런 것도 지금 세종 도서가 되네요. 슈퍼히어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같은 경우도 있고요. 아, 이게 앤 드루얀의 코스모스인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코스모스를 있는 그런 걸로 나왔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이제 우리가 아는 코스모스고요. 이게 이제 그걸 잇는 것이다 하고 새로 나와가지고 이번 연도에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인생책으로 많이 뽑아요. 근데 칼 세이건인데 앤드루얀의 코스모스도 한번 읽어보실만 할 거예요. 근데 만만치 않게 두껍긴 합니다. 루신 잃은 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루신 나를 잃는 시간. 이게 소설인가? 아, 루신을 보면서 에세이인가요? 아, 루신에 대한 뭐 얘기 그런 거네요. 루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는 게
압류정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루신이 중국에 그 우리나라 치면 이광수, 일본으로 치면 나스메 소세끼, 그리고 중국의 루신 해가지고 근대 문학의 시초, 선구자 이렇게 이제 세 명을 뽑거든요. 그런 사람이라 루신에 대한 두려울 때 루신의 말과 글을 읽자라고 해가지고 루신에 대한 어떤 그 생각, 에세이들을 모아놓은 책인 것 같습니다. 루신을 읽어도 재밌어요. 루신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요 지금 타인의 해석이 있네요. 아, 타인의 해석이 지금 심리학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뒤에 타인의 해석이 여기 있는데 여기 말콤 글래드웰이잖아요. 이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샀는데 생각보다는 아웃라이어급은 아니었다. 그거보단 조금 못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이것도 타인 해석이니까 좀 타인과의 관계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신 분은 한 번쯤 볼 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총류 예술이네요. 그렇죠? 네. 재즈 라이프도 있고요. 차범석 전집. 자, 여러분 이거 차범근 아닙니다. 차범석 희곡, 굉장히 유명한 희곡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게 전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이게 전집이 나왔네요. 게다가 이게 지금 세종도서로 선정이 됐으니까 뭐 사실은 뭐 희곡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좀 소장 가치가 굉장히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뭐야? 창원야구 백년사. 창원야구 백년사 해가지고 야, 아 근데 좀 뭐랄까 이게 그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림은 좀 덜하긴 합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진짜 책에는 정말 별의별 지식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NC 다이노스가 나오기까지 어떤 창원에서 야구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책도 있네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NC 다이노스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좀 보실 만한 책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대강, 아주 대강 이제 세종도서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게 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도 없고 또 사람마다 이제 관심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씩만 보여드렸습니다. 요거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요. 세종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의 굉장히 좋았던 책을 선별한 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책들, 양질의 책들을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으니까 세종도서 특별전 와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요. 서울책보고에서 여러분과 만났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서울책보고를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 헌책을 중심으로 해서 헌책이 일단 주인공이니까 헌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획전, 음영 특별전이 있었고 음식영화 특별전이 있었고 그리고 세종도서 학술부문, 뭐 교양부문 해가지고 세종도서 특별전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요. 이렇게 좀 기증도서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이거 지금 공연도 가능한 그런 곳들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 책보고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놀러 오신다 생각하시고 오셔도 좋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요, 이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정말 여기 보면요, 이거는 좋다가 아니라 감동의 눈물 뚝뚝뚝뚝. 여기 정말 이 그 책벌레를 형성한 그 공간을 싹 거닐다가 그리고 이제 헌책방 사이에서 뭔가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잖아요. 정말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의 숲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만난 아름다운 꽃 뭐 이런 느낌. 아 너무 시적이다. 잘했다 이거. 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감동이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손 잡고 있어 보이잖아요. 일단 오늘 그 서울책보고 가서 이제 데이트한다.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워낙에 예쁜 데가 많아서요.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 찍어도요. 정말 인생사진, 인스타사진으로는 너무 좋은 사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 가족 나들이객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오셨을 때 엄마, 아빠는 저기 뭐 북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쫙 풀어놓잖아요. 여기가 아기자기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잃어버릴 그런 염려도 없고 책들 사이를 막 뛰노는 그런 아이들 잠깐 뛰놀면 안 되지. 천천히 걸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사달라고 이렇게 갖고 와도요. 쌉니다. 헌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뭔가
가족들이 와서 굉장히 지적이고 그리고 뭔가 우아하게 하루를 즐겼다라는 느낌을 갖게 좋은 나들이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에서 피난책방에 이시안이 전해드렸습니다. 우와! 좀 마주 볼게요. 네, 누워서 한번 눕방하니까 벗어날 수가 없네. 네.